자, 2017 고2 모의고사 6월 27번 문제인데, 자, 27번 문제는 뭐 다른 게 낼 게 없어.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가 그 대명사 문제로 낼 수 있을까 봤는데, 이거 대명사 문제로 낼 것도 없고, 그지? 그럼 다시 이제 내용일치 아니면 어법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지, 이런 게 이제 어법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 명심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샤지아이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날 뭐로? One of China's greatest masters. 자, 차이나의 가장 위대한 거장 중에 한 명으로. 뭐의 거장이니? 바로 풍경화의 거장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너무 간단하지만은 이제 one of 다음에는 당연히 복수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왜? 뭐뭐들 중에 한 명이니까 당연히 복수가 와야지. 그래서 he painted rapidly. 그는 아주 빠르게 그렸습니다. 자, 해놓고 콤마 다음에 ing니까 이거 분사 구문이야. 그가 사용하니까 ing가 왔다. 뭐를 사용하면서? 짧고 날카로운 어떤 분놀림을 사용하면서 빨리 그렸습니다. 자, 대부분의 그의 풍경들은, 자, 이렇게 most의 수일지는 뒤에 거를 딱 보는데, 잘 봐. 복수의 대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복수란 말이야. 그 풍경의 대부분은 were done, 행해졌습니다. 어떤? 검은색 색조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a few, 몇몇은 had light washes of color, 아주 밝은 빛이 added, 더해졌습니다. 거기에. 자, 이거는 뭐냐 하면 had가 이제 사역동사지. 그래서 light washes of color가 이제 목적어고, 그리고 목적보.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뭐니? 이 색깔이 더해진 거니까 바로 BP, 수동 형태로 오게 됐다. 자, Shannon was probably, 아마도 공식적인 왕궁화가였습니다. 자, 누구에 속한? Either Emperor Ningzong. 자, 닝종 황제 또는 Emperor Lijong 황제 둘 중 하나에 속한 왕궁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OR은 앞에 당연히 either 있으니까 either A or B가 되겠지. 자, 그래서 함께, 누구와 함께? 그의 친구, 그리고 그의 동료,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예술가 마 유안과 함께하여 시아는 설립했습니다. 뭐를? 마시아 학파를, 그 그림 학파를 설립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어휘를 조심하자. found는 find의 과거고, 이 founded는 found, 설립하다의 과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학파를 설립했지. 그래서 이 그룹은 따랐습니다. 전통. 어떤 전통? 매우 간단한 풍경화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뭐와 더불어?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가운데, 어디? 풍경에서. 그리고 거의 세부사항을 가지지 않은 가운데, 그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일어나는 거는 뭐 셀 수가 없잖아. 그래서 리틀이 왔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세부사항, 여기 S가 있지? S가 있다라는 소리는 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few가 쓰겠다. 자, 그래서 by showing, 보여줌에 의해, 뭐를? 오직 선택되어진 특징만을 보여줌에 의해, 왜 특징은 선택되어지는 거니까 ED가 왔다. 뭐와 같은? 여기서 분대, 전명분에. 자, 산 봉우리와 어떤 뒤틀린 나무와 같은 그런 특징들만을 보여줌에 의하여 그들은 뭐야,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뭐를? 느낌을. 어떤 느낌이니? 제한되지 않은 공간과 조용한 드라마의 느낌을 만들려고 만들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제한되지 않는 거니까 이건 PP 형용사가 앞으로 이렇게 수식했지. 그래서 더 마샤 학파는 had a great influence,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Who 이후 예술가들에게. 자, 그래서 뭐 일치 문제로 다시 나오기는 그렇고, 뭐 굳이 나온다면 어법 문제 선생님이 표시한 이분들, 이 부분들만 좀 신경 쓰면 뭐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수고했습니다.